남미 잡을 때는 500kg에서 700kg. 밖에 난리다 지금. 와 진짜 라떼네요. 이 맛이 있는 게 정육제라네. 정육제 뭐야 뭐야. 장어탕 옆에는 뭐예요? 양고기, 양이네요. 하나. 장어. 너무 맛있어요. 육회도 예쁘도 있고, 수육도 예쁘도 있고, 구이도 예쁘도 있고, 찌개도 예쁘도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근해 통발 업계가 자율적인 휴어에 들어갔습니다. 장어 소비가 줄면서 장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추워. 하나 둘.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켜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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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하셨습니다. 담배까지. 아니 네네. 저는 PPL 식당 점장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경치가 어마어마하네 여기가. 홍산이라서 지금 더 멋있습니다. 더 멋있어요? 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춥네. 근데 그럴까요? 네. 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야, 옥상이다, 옥상. 와, 우와. 공기 기가 막히다. 횟집은 멋지다, 이거. 기가 막히네. 야. 우리 팀원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바다를, 경치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찌깁니다. 통영 찌깁니다. 와, 여기도 찌깁니다. 여기서 그냥 커피 한 잔만 딱 먹어도 저 오늘 일찍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찌깁니다. 와, 진짜 좋네요. 이 통발입니까, 이 통발? 한번 나갈 때 15일 정도 바다에 출항을 하시는 거. 예. 장어 양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완전 100% 자연산 아닙니까 장어가. 지금 많이 적재가 되어 있거든요. 재고가 많이 좀 잘 팔리게 좀 만들어주고.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15일 정도 이제 기름값 떼고 뭐하고. 연금비하고 미끼값하고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와,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일단 왜 그럴까? 여기서 차 한잔 하시고 통화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니 저도 그냥 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얘기 바로 들어버리네. 아이고. 예. 그럼 맛있을 수. 대십니다, 대십니다.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뜨뜻하네요. 뜨뜻하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같이 하셨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이 경치로 지금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이 자체적으로 짱 장어국을 끼리 가지고 드시고. 장어국이요? 아, 그렇게. 네. 그럼 지금 가도 돼요? 아, 예, 예. 아유,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가십시오. 네. 혹시 그 업무 중에 죄송하지만 그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구독 하셨습니까? Nope. 안 하셨어요? 눌러주세요. 어, 이거 확인. 네. 네. 확인해. 눌렀어. 구독 좀. 눌러볼까요? 이거. 눌러주세요. 아, 네. 이게 또 통영의 바닷장으로 위해서 오늘 제가 뛰니까. 네. 웰컴 투 팀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Subscribe, please. 뿅뿅뿅뿅. 아이고, 여기구나.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식사는 진짜 꿀맛이겠다. 와. 아, 우와. 아이고. 장어 그거 잘 먹겠습니다. 이 국에 장어가 한 마리 들어가는 건데, 여기 조그만 이 국그릇에 그럼 장어 거의 한 마리 들어가서 한 마리. 진짜요? 네. 이만큼 있죠. 장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누가 끄신 거예요? 아, 셰프가 있으시구나. 와. 이거 보니까 그 빠블이랑 백종원 대표님 생각나네. 왜냐면 아침마다 우리 일할 때 아침밥 해줬잖아요. 요런 거 먹어도 진짜 같이 먹으면 힘나겠어. 그 확실히 스태미나에 좋습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십니까? 그런가 봐. 다 좋으시네? 너무 신기합니다. 어. 예? 전 아나운서 현 PPL 식당 점장입니다. 아니,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오늘 저희가 궁금하시지 쓱. 바닷장어가 조금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그럼 어민들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어요? 소비가 안 돼요. 수요가 안 돼요. 많은데 수요가 안 돼요. 어쨌든 이게 좋은 바닷장어를 전 국민에게 좀 알리고, 예,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거 다 식었겠다. 아닙니다. 손이 따뜻해서 괜찮습니다. 손이 굉장히 따뜻하시네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백종원이만 나와서 그만 흔들어주면 잘 된다. 흔들기 많은 거 잘하면 일이. 우리 수협은 네. 국민들한테 식자재 갖고 사게 안 준다. 우리 어민들이 조업도 중단하는데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중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조합에서 이제까지 그 역할을 해왔는데 조합도 이제 한계가 차인다. 재고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게 뭐 백종원 대표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최선을 다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지 뭐. 네. 서울에 짱팔로 간다. 야, 짱팔로. 야, 저 서울에서 저 통영 왔는데 또 통영에서 서울 가시는 거야. 네, 조심하십시오. 바다장어가 직접 따라 눈으로 확인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요. 우와. 야. 옆방에도 이만큼 더 들어있고. 아, 옆방에도 이렇게 이만큼 있고요. 야. 전국에서 잡힌 장어가 통영으로 왔다가. 수협을 거치면서 다 전국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돼야 되는데 분산되지 못하고 90% 정도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한 박스가 20kg. 이 한 박스에 20kg. 한 900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00톤. 와.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판매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수협이 인수해서 냉동품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최장 2년. 그 안에 소진은 다 보존 기간 2년. 그러니까 2년 안에 이걸 다 소진해야 되는 어떤. 장어 생산은 지금 아까 보니까 계속되잖아요. 계속되고 어마어마한 양이 예. 지금 현재 있네요. 이게 진짜 수출이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야. 지금 제일 힘드시긴 진짜 힘드시겠어요. 속상하시고 또 후배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도 그린 36년에서 그런 이제 시절로 보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얼마 나이 들어가지고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야말로 끈을 못 놔서 장어에 사랑에 빠져갖고 네. 좀 안타깝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미련과 어떻게 보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18살 때 바다를 갔는데요. 그때부터 한 35년을 했어요. 예, 바다 땅에 애착심이 엄청나게. 아, 그러시구나. 정발 장사, 쌀 장사, 기름 장사. 관련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예, 많아요. 생계를까지는 하는데 많고. 대한민국의 바다 땅 하면 통영인데 잘 만들었어요. 우리 국민 생선이 내가 잘 팔릴 일들 하면은. 우리 통영 시민도 살고 우리 어민들도 살고. 마지막 힘을 끄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PPL 식당 이제 점장의 위치이긴 하지만 그런 근심 걱정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달해서 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맛있겠다. 장어를 야야.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 it's your birthday. Pop the cork, pour the flute, make a wish, and don't forget to count the candles. 그러면 오늘 PPL은 장어랑 까라랑 맥콜 되겠습니다. 맥콜? 이거 뭔지 알아? No.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한때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난. 아, 제로네. 제로요. 심지어 맥콜 제로가 나왔어? 어때요? 콜라 들어가 있는 커피 맛이 나요. 아, 콜라 들어간 커피. 아, 옛날 맛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백콜이네, 백콜. 오늘의 식재료 오늘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거의 사연부터 얘기해봐.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들 먹었는데 국내 소비는 별로 없고 해외로 그래서 요즘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일본으로도 많이 그랬는데 이게 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안 되고 계속 그 창고에 쌓이고. 오늘 그래서 이걸 갖고 메뉴를 하나 해보고. 사실 졸여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무슨 메뉴가 더 좋을까요? 아, 오늘은 PPL도 하지만 이게 이제 밀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진짜 제대로 활용해서 집에서 졸여 먹게. 앞으로 많이 팔려야 되는 축산물 있잖아. 그런 거는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딱. 장어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술 한 잔 먹으면서. 자, 커튼 열고 준비, 정사 준비. 예. 네.